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GTAW 플러스 SMAW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동안 EG 포지션과 OG 포지션의 TIG 플러스 아크 영상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 금일은 기존 영상들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6G 포지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플랜트 현장이나 RT 현장 용접 현장에 해별 파이프를 많이 다루는 곳에 용접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모재 같은 경우는 6인치의 스케줄 80짜리 10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텅스텐 길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조금 10편을 9mm에서 10mm 정도 이런 식으로 10mm 정도 나오고 갭 같은 경우는 4mm 정도 조금 더 넓은 부분도 있긴 있는데 한 4mm 정도 지금 나오게 되고 테크웰딩 같은 경우는 지금 4방을 치게 되었습니다. 6시, 12시, 3시, 9시 등 이렇게 4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TIG 플러스 아크 1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